영화을미 6월 1일에 영락을미는 명나라에 놓고만이 함어당은 집 이름이야. 납자 납이라 하면 중납자, 수위는 함어 스님의 이름이야. 관수 분향 근수하느라 손 씻고 향 사르고 삼가이 이 오가의 주소서 일물서를 마감하고 마치노라. 금강경 일물서가 예, 끝났습니다. 끝났는데 다음 강의는 원문으로 들어갈까요? 뒤에 이저 육조선사 구계지라든가 뒤에 오가애들의 금강경 제목 설명하는 그런 걸 꼬박꼬박 다 챙기고 들어갈까요? 응? 육조 스님의 말은 너들너들 사람방 또 영감쟁이들 얘기 같아서 그 나름대로 또 구수하고 재미있는 부분도 많은데. 그 일문서는 이렇게 마쳤습니다. 이제 뭐 서로 탁말을 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.